지금부터는 감자 수제비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MSG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식으로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개를 이용합니다. 조개를 이렇게 맹물에다가 이런 대파라든지 뭐 집에서 쓰던 이런 버섯 같은 것을 넣고서 오래 끓이면 조개 껍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영양 성분이 나오거든요. 조개 자체에서도 MSG가 나오고, 그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맛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끓는 사이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자 수제비. 감자를 일단 이렇게 장판에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 국물과 즙으로 반죽을 하는 거죠. 물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자 즙에서 나온 수분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용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쯤 재워놓으세요. 이제 그렇게 재워둔 것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끓었다 치고 이제 끓은 건데 이렇게 나와있죠? 국물이 굉장히 아무것도 안 했어도 맛있어. 왜? 조개 자체에 해감시키느라고 소금을 넣고 바닷물에 그 소금기도 있고, 그 자체를 은근히 끓이면 그 자체가 맛이 다 핵수산이니 뭐 MSG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끓으면 반죽을 끼워 넣어야지. 사이에 집에서 남은 채소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고명을 준비해 주면 되겠죠. 고추. 집에 아마 고추는 한두 개 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진짜 쓸어놨지만 이제 보여주자면 이런 거를 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흰자 노른자 준비해서 꼭 지단을 붙이고 싶으면 좀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풀어서 넣어줘도 되죠. 걷어낼 필요도 없겠지만 한번 넣어서 가볍게 끓여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끓었으면 담아주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감자의 영양과 구수함 이런 게 있어서 엄청나게